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국내 두 번째,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BA.2.75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.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청주 거주 외국인입니다. 그런데 이 외국인의 BA.2.75 변이 감염이 늦게 확인돼 그 사이 꽤 많은 사람과 접촉했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변이 감염을 검사 중입니다.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열인 BA.2.75,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충북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. 청주에 사는 30대 외국인 A씨입니다. 국내 두 번째 충북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인 A씨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후 받은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진행된 변이 검사에서 BA.2.75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. 문제는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변이 감염이 확인돼 그 사이 접촉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. A씨는 지난 14일 자가 격리가 해제됐는데 오늘 BA.2.75 변이 감염이 확인되기까지 일주일간 접촉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먼저 집단 검사를 받은 접촉자 4명 중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BA.2.75 변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. BA.2.75 오늘 확진자와 그분의 접촉력은 있습니다. 그분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. 또 다른 접촉자 14명에 대한 검사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. 보건당국은 BA.2.75 변이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들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검사를 지금 세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PCR을 확인한 그 당시랑 그다음에 노출된 시점에서 3일 후, 그다음에 9일 후 이렇게 해서 세분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 BA.2.75 변이는 빠른 확산과 높은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